오늘은 홍지수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생명자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3살. 지원 기업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을 살펴보면요. 국내 메이저 제약사, 외국계 제약회사, 해외 영업 직무를 희망하고 있고요. 경험은 학점 4.12, 토익 950점, 학부 학생회 임원 활동도 가지고 있고요. 고민은 코로나19로 제약사 채용의 변화가 있는지, 기업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네, 지난 하반기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지원한 홍지수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습니다. 신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또 스펙이 엄청나죠? 예. 네. 우리 소영 씨 제가 읽는 거 옆에서 봤는데 학점 4.12, 토익 950,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봤어. 좀 불편해하시는 불편하죠. 예. 남이 보면 아니 도대체 이 스펙 가지고 취업 고민을 의뢰하면 뭐야 이런 생각을. 또 학생이 임원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 와중에 또 스펙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좋고요. 최근 근데 사실 대부분 국내 영업 위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 영업이 큰 이슈긴 하죠. 근데 또 기존의 제약사들이 해외 글로벌과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규 인력에서 채용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수 학생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직무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19 제약사 채용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요. 이 해외에 많이 나가려고 해요. 상당히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많이 가려는 데가 동남아시아, 네. 그리고 CIS 국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인지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 살 때 보면 네. 외국 회사 이름 돼 있는 약 되게 많죠. 많죠. 많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외로 이제 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련된 정보는요. 제약사의 규모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규모.